자, 2018년도 1월 15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한가 종목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. 바이오메드입니다. 바이오메드. 바이오가 그냥 입에 익어서 자꾸 바이오로 나오네요. 자,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은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종목을 제가 2013년도에요. 33,000원, 2012년도, 2013년도에 33,000원, 여기입니다. 여기. 자, 여기가 지금 32,000원, 33,000원이잖아요. 요 구간에서 추천 의견 들어가지고 오늘 상한가 쳐서 600% 수익이 났습니다. 자, 요 때에 꼭지 목표가를 쳤다. 600% 때 꼭지 목표가가 여기가 꼭지, 1차 꼭지 목표가다. 시향 분석 드렸고요. 정확히 요 구간에서 1차 꼭지 목표가를 때려 맞고 1년 반 동안 주가가 다 빠졌죠. 8만원까지 빠지다가.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 반등권이 와서 1년 만에 다시 추가 반등권이 와서 직전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종목이 왜 이런 엄청난 수익이 나는가? 이 회사 내용 굉장히 좋잖아요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종목은요 그냥 몰빵 터뜨리는 겁니다. 회사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지금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도전하는 그런 구간인데요. 자,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자, 010-2173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어 줄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 특히 공지창에 여기 보시면은 카페 회비 안내 그 다음에 재무차트 교육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2013년도입니다. 2013년도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니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시향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아직까지도. 왜? 아, 이 종목 그냥 바닥에서 사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지금 현재 600%인데 그냥 먹을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팔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시향 분석을 하는 겁니다. 2013년도에 추천드린 종목. 자, 이런 종목을 이때에 추천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금방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. 자, 여기도 보시면 이게 매수해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린 세월이 1년입니다. 1년. 이게 지금 뭐 30% 40%씩 주가가 올랐다가 30% 40%씩 뭐 빠진 거예요. 이게. 기다린 세월이 1년 아닙니까? 1년. 자, 주식은요 이렇게 최소하는 돈이 되는 종목은 매수해 놓고 손실이 나도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주워 담으시는 겁니다. 손실이 와도 왜 돈이 될 종목이니까 홀딩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매수해 놓고 장부상 손실이 와도 손절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왜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. 내가 매수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야죠. 왜? 더 싸게 살 수 있는데. 자, 발음이 잘 안 다네. 자, 아무튼,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. 그리고 돈이 없는데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았는데 이 종목이 빨리 날아가면 여러분들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왜? 한 종목의 추천비가 몇백만 원인데 몇백만 원 냈는데 앉아가지고 그 종목이 빨리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야, 물론 올라오면 기분은 좋겠죠. 그렇지만 절대 좋은 거 아니다. 왜? 매수할 기회가 없잖아요.
돈이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벌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열심히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 주식이 빨리 올라가면 아깝잖아요. 돈이 되는 종목인데 없는 돈에 앉아가지고 한두 종목 추천받으신 분들 절대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. 1년 이상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, 이 구간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. 그런데 매수해 놓고 주가가 안 올라온다고 떡칠하고 속상해 할 것 같으면 저를 찾아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로서 바이오로,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? 바이오메드가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상장 이후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요.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600%씩 올라갔는데 매수 들어가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.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. 바닥줄을 사셔야 됩니다. 바닥줄을. 자,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정말로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렸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, 여기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. 600% 바이오메드 2016년도 5월달 자 이때입니다. 이때 이미 1차 꼭지 목표가가 쳤다. 자, 상한가 쳐가지고 383%, 자 245%, 여기 이렇게 분석 보시면 자 33,000원 그 다음에 245% 수익 중입니다. 이렇게 해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. 홀딩입니다.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600%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땡기시면은요, 그냥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겁니다. 자, 바이오메드. 자, 바닥에서 지금 600%가 지금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를 땡기십시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바닥줄을 선점하십시오.